요즘 못하겠다. 자. 그렇게 한번 나를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다른 누구로부터도 아니야. 나로부터 떠나는 거야. 나는 너를 보낼 수 없어. 넌 나를 지켜야 하는 병정이 아니야. 이제는 너를 놓치지 않겠어. 더 이상 네가 불행해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어. 아니. 불행해지는 건 너야. 오늘 한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알고 있어? 어쩌면 너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큰 경기를 넌 포기했어. 너 이제 제대로 은퇴도 못해. 이게 수영으로서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 정도는 알고 있어. 이걸로 깨끗이 끝이야.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너하고 바꾸는 거라면 더한 거라도 버릴 수 있어. 난 그 정도 안 돼. 그럴 자격 없어. 있어. 그건 내가 느끼고 판단해. 왜 자꾸 뒤로 물러서. 네 앞에는 내가 있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거라도 포기할 수 있어. 이제 나를 받아들여. 오래 기다렸지? 가격 꽤 멀어. 야, 이 정도면 한 달은 견딜 수 있겠다. 빵, 과자, 음료수에, 야, 맥주까지. 예금도 있다. 아, 자, 마음대로 골라드세요. 자, 우선 맥주 한 캔씩 할까? 지윤아. 자. 이러면 안 돼. 지금이라도 돌아가. 경구야, 다시 그 얘기 꺼내면 나 화낸다. 알았다. 야, 우리 좀 봐. 나는 꿈 뭐 같냐? 술집 웨이터 하잖아? 내일은 어디 가서 옷 좀 사야 되겠어. 우리 둘 다 가방을 잊어버렸잖아. 내 가방은 지금쯤 태평양을 날고 있을 거야. 내 가방은 지금쯤 일본에 있고. 날 그냥 가게 내버려 뒀어야 돼. 그게 운명이라는 거야. 자! 자, 최대한 자연스럽게 있자고요. 당분간 여기 머물 거니까. 자, 어쨌든 축하를 해야죠. 예? 아, 뭐요? 우리 지훈이가 뭐가 어때? 아,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왜 지금 전화하는 거지?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아, 뭐 여자? 알았어. 소식 오면 즉시 연락 주시오. 왜요? 지훈이가 왜요?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는 거야. 비행기를 타지 않다니요? 공항에서 여자와 함께 사라졌대. 아, 지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지금 전화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보! 그때 그 여자애를 분명하게 떼놓았어야 했어. 아니, 그럼... 자,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고. 두렵고 무서워.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마. 왜 나와 있어? 나 때문에 나온 거야? 겁이 나서 나왔어. 가버린 줄 알았거든. 가려고 깨 있었어. 그런데 못 가고 말았어. 왜 못 갔는지 나도 모르겠어. 우선 갈 곳이 없었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건 쓸데없는 핑계들이 지나지 않아. 너한테 그럴 수가 없었어.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곁에 있어. 날 믿어. 우리 같이 미국으로 가자. 여기 있었던 일은 다 잊고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다 괜찮을 거야. 대답해봐.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지? 변호사님, 소리를 알아냈어요.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모터 소리? 바다에서 모터 소리라면은 모터보트밖에 없습니다. 신천호 씨. 네. 제주도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 제주도에? 아. 이게 사건 현장인데 반경 30km 이내에 모터보트를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고. 네. 물론 5년 전을 현재로 해서 말이야. 그리고 거긴 해수욕장이나 행락지가 아니니까 찾긴 쉬울 거야. 만약 없으면 반경을 넓히라고. 예, 알았습니다. 아니 뭐래 안 가고 지금이야? 몸이 열은 좀 어때? 괜찮아졌나 봐.
사준 약 먹고 지금까지 잤어. 어디까지 갔다 온 거야? 춘천 시내. 자, 내가 뭘 사왔는지 보시라. 이거는 편안한 옷. 이거는 양말. 혜진이 거, 내 거. 이거는 내 속옷. 그리고 또 이거는 이거 사면서 좀 창피하던데. 짜잔, 혜진이 거. 어? 웃었다? 이거 보면 웃는구나. 가만 있어봐. 내가 가서 이거 한 박스 사올 테니까. 어? 아니야. 괜찮아. 진짜 편안해.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돼. 수고했어. 뭐 성과가 좀 있었나? 예, 의외로 치웠습니다. 예, 사건 근방에는 모터보트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지점에서 약 10km쯤 떨어진 곳에 별장이 한 채 있는데 그 별장 주인 소유였습니다. 별장이 누구 소유야? 지금은 딴 사람 소유지만 사건 당시에는 대양건설 박충원 회장 소유였습니다. 사건 6개월 후에 별장과 함께 보트도 지금 소유자에게 넘겼습니다. 박충원 회장이라? 대단한 낚시광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 모터보트까지 사들였다던데요. 수영연맹 회장인데. 오비오나 의사님을 저한테 보낸 게 지훈이라고 하셨죠? 그래요. 박지훈 씨. 그분 아들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박지훈 씨가 박 회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다른 모터보트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모터보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닐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분명히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재성이하고 나만이 있었던 바다에 무언가가 왔다 갔다면 그건 분명히 빨라야 합니다. 모터보트가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그날 박 회장의 모터보트를 누군가 운전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그 보트는 박 회장의 보트라고 틀림없이 볼 수 있겠는데, 그때가 또 겨울이어서 관광객이 모터보트를 탈 리는 없었을 테고. 그때 지훈이 아버지도 제주도에 와 계셨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가족이 함께 휴가를 왔었어요. 사고 전날 저와 친구들이 그 별장에까지 갔었습니다. 설마 지훈이 아버지가... 그것도 일단 가능성으로 접어둡시다. 몸은 어때? 괜찮아. 애기는 잘 크고? 잘 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뭐. 가게는 잘 되고? 잘 돼. 저기 있잖아. 말해. 그래 뭐. 어차피 알게 될 건데. 뭔데? 혜지 미국 갔어. 뭐 그냥 재판이다 뭐다 사람들 떠들어대고 그런 걸 못 견뎌한 것 같아. 우리한텐 간단한 얘기도 없이 갔어. 지훈이는 지금 일본에 시합 나가 있어. 아직 연락 없었어? 연락 있었으면 전화 드렸죠. 이놈의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돼 먹은 자식이야? 아니, 어디서
살림을 해서 차린 거 아니야? 그러기 하겠어요. 아, 당신은 보고도 몰라. 아,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들이잖아. 여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훈이 들어오면 얘기를 들어보고. 무슨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지훈이가 그렇게 좋아한다면은 지훈이 뜻대로 하게 하는 거죠. 아,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데 애하고 등져가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도대체 그렇게 단호한 이유가 뭐예요? 상훈이도 직접 지가 고르게 하셨잖아요. 맏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단호한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 그 혜진이가 하는 그 아이한테 무슨 결함이 있어서...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가 너무 작은 가방을 사왔나? 아니야. 적당해. 이런 게 살림이 는다는 건가? 우린 둘 다 빈손이었는데 벌써 가방이 하나 생겼잖아. 말해둘 게 있는데. 뭔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일이 잘못된다면 난 괜찮으니까 그때 나 혼자 떠날게. 그때는 나 혼자 떠나게 되어라도. 혜진아, 나 좀 봐봐. 아직도 날 못 믿겠니? 부모님이야. 지난번 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니야. 하지만 좋으신 분들이야. 잘 될 거야. 아, 그 사람 소재 파악 안 됐나? 네? 모토보트 수리공 말이야. 그 3년 전에 제주도를 떴고요. 그 후로 부산에서 한번 살았고 그 다음부터는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 갔다 올게. 꼼짝 말고 있어야 돼. 알았어. 달아나면 안 돼? 어서 가봐. 한 시간마다 전화할게. 잘 자.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너는 전화라도 하지 않고 뻔히 알면서 그래. 죄송합니다. 이번 얘기는 이 시간 이후로 꺼내지 마라. 드릴 말씀 있습니다. 얘기 꺼내지 마라. 결혼하겠습니다. 전에 보셨던 그 여자입니다. 입 닥쳐. 허락해 달라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지훈아, 따라와. 마셔라. 부모는 언제나 자식 앞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나도 예외일 수는 없겠지. 나를 이기고 싶으냐? 왜 싸워야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체도 없습니다. 만일 아마 그 이유를 안다면 너는 내 말을 들을 거다. 제발, 제발 그 여자아이를 포기해라.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말할 수가 없다. 그건 이유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날 보고 자식이 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면 꿇을 수도 있다. 아버지. 다나란 서랍 안에 있다. 날 이기고 싶으면 완전히 이겨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차라리 저를 쏘세요. 저를 쏘라고요! 많이 울려. 왜 그래 지윤아? 어? 당장 결혼해. 그리고 어딘 집에 여기서 멀리 떠나. 난 손을 뗄 겁니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이 희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재판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만 오신다고요? 아, 힘을 내요. 어쩌면 다른 변호사도 필요 없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 예. 여쭤볼 게 있다고 오겠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봐야지. 오라고 해. 예.